예,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 오늘 처음 오신 성도님 잠깐 방문하셨는데요. 우리 환영의 박수로 뜨겁게 환영해 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에 예, 전화를 주셔서 예배 시간이 어떻게 되냐고 그래서 예, 성탄 예배 함께 참여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학교에서 이렇게 학생들을 지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논문을 지도하는 학생 중에 일본 선교사 한 분이 계십니다. 여자 선교사님이신데 일본에서 한 23년 동안을 이제 선교를 사역을 하고 계시고 단독 목회를 하세요.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 대학생 청년들을 일대일로 전도해 가지고 지금은 교회 자리도 이렇게 얻어서 목회를 하고 계신데 싱글 선교사입니다. 여자 선교사인데 제가 이제 논문 지도하면서 일본 사람들이 궁금해 가지고 물어봤어요. 일본 사람들은 신앙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이제 일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니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일본 사람들은 태어나면 신사로 간대요. 신사 아시죠? 신사. 그래서 거기서 이제 뭐 신사에 가가지고 참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이가 자라나서 결혼할 때가 되면 이제 결혼식을 목사님이나 신부님한테 찾아간대요. 그래서 교회나 성당에서 결혼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죽게 되면 장례식을 할 때는 사찰로 간대요. 그래가지고 스님을 만나서 마지막은 이렇게 사찰에서 마지막 임종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일본인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종교라는 것은 마치 일종의 문화행사처럼 그렇게 돼버렸어요. 근데 오늘날 미국이나 한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탄 시즌이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탄의 그런 깊은 의미와 상관없이 그냥 즐거워합니다. 할러데이라고 이렇게 바뀌었죠. 그 메리 크리스마스 안 하고 요즘은 해피 할러데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성탄의 주인이 산타클로즈로 바뀌었습니다. 영화 보면은 크리스마스 영화 보면 주인공이 산타예요. 산타를 믿느냐 안 믿느냐 뭐 이거죠. 주제가 믿으면 뭐 이렇게 선물을 많이 주고 그리고 성탄의 의미가 선물을 교환하는 날 예, 가족들이 모여서 선물을 나눠주고 교환하는 그런 날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분위기에 휩쓰이기보다 진정한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되새기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로 삼아야 합니다. 오늘 읽은 이 누가복음의 말씀은 특별히 성탄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2000년 전 예루살렘 옆에 있는 동네 베들레헴에 태어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오늘 말씀 속에서 2장 11절에 보면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그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밤새 양을 지키고 있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들에게 전해준 말씀입니다. 그 말씀 속에 예수님이 누구이신가가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예수님은 구주시라는 거예요. 구주가 나셨다.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는 바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구원의 주라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을 먼저 전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첫 사람이었던 아담의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범죄, 죄가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런 말미암아 모든 인간은 죄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인류를,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죠. 바로 그분은 특별하게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죄가 없으신 분으로 육신을 입으셨습니다.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 이 땅에 오셔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특별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바로 그것이 진정한 성탄의 의미입니다. 구주로 오신 예수님. 두 번째,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 주시니라. 2장 11절에 있는 말씀.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세 가지 직분이 있어요. 신분. 첫 번째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의 직분을 부여했고, 두 번째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로서의 직분을 부여했고, 세 번째는 왕입니다. 왕에게 선지자나 제사장이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서의 그 권한을, 신분을 그에게 부여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바로 왕적인 신분을 가진 분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왕국,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누구입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섬기는 백성들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오신 왕으로서 오신 분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주군으로서, 주로서, 우리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우리는 그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권을 누구에게 맡게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 대신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의 주권을 맡겨야 돼요. 그분이 우리의 왕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때, 우리의 주권을 주님께 넘길 때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십니다. 바로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처음 소식을 접한 목자들은 천사를 통해서 구주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사의 말대로 마을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그곳에 강보에 쌓여 있는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았습니다. 천사의 말대로 아기는 그 말씀의, 약속의 말씀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홀연히 수많은 천군 그리고 천사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뭐라고 찬송했습니까? 2장 14절에 보니까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찬양을 하였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의 오심은. 왜 그렇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은혜는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구속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긍휼이 크셔서 인간이 할 수 없는 구원의 길을 여셨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땅에서는 평화예요. 평화. 특히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이 구원의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에 그 은혜가 베풀어진다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죠.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러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그 죄의 담은 무너지고 하나님과 인간이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그것이 바로 평화를 이루게 된 사건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만나게 된 것은 너무나도 큰 축복입니다. 그것은 바로 평화의 소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천사들이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과 하나님이 화해하고 평화를 이루게 된 것은 정말 놀라운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왔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죄로 인해서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된 많은 죄의 결과가 있지만 죄의 삭스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이에요.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므로 인간이. 우리의 육신은 언젠가는 썩어 죽겠죠. 죽어서 우리의 육신은 이 땅에 흙으로 다시 돌아가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우리들도 예수님의 부활된 몸을 입은 것처럼 우리는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된 것이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요? 하나님과 인간이 화평을 이루게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문제가 죽음을 우리에게 가로막지 못해요. 이것은 태초에 우리가 에덴 동산, 처음에 아름다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을 때 그 아름다운 그 에덴 동산으로 회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완전히 회복된 새 에덴 동산의 하나님의 회복의 삶을 우리가 누리게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지었던 에덴 동산의 삶보다도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된 새로운 에덴 동산은 너무나도 더 놀라운 그런 은혜를 우리가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이 땅에 실현된 사건이 진정한 성탄의 의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신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난 사건입니다. 사실 이건 놀라운 거죠. 우리가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 성탄의 의미를 진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인간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우리의 믿음, 하나님이 주신 믿음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겠어요?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이 없다면 구원의 은혜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아는 것보다도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것을 마음에서 받아들이는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우리는 그 믿음을 달라고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런 믿음이 없다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없다면,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데이비 씨 왔는데요. 우리 예, 정말 전 너무 놀라워요. 중국에서 온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그 공사한 어떤 그런 시스템 속에서 미국에 와서 나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찾아온 거예요. 오늘 예배 말씀이 끝나고 성찬 예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찬 예식에 참여하려면 여러분이 세례를 받은 세례 교인만이 참여할 수 있어요. 바라건대 데이빗 씨 내년에는 세례를 받고 우리 저때 침례를 같이 받고 부활주일쯤이면 같이 이 성찬에 참여하는 그 은혜를 우리 목도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데이빗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믿음이 아름답게 성장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탄주의를 맞으며 우리는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다시 되새겨 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날은 축복의 날입니다. 우리 함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께 우리 성탄 인사를 나누면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우리 메리라는 것은 즐거운 이런 뜻이고 크리스마스. 크리스는 예수님, 그리스도. 마스라는 것은 이 제사, 예배드린다, 경배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것은 예수님을 높입니다.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피 할러데이가 아니라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 주일을 맞이하면서 성탄의 참된 의미를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과 평화케 하신 놀라운 날입니다. 하나님 이 날을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릴 때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이 속에 진정한 회복이 있게 하시고 진정한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